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당 TV입니다. 오늘 9월 16일, 아침에 지금 따왔는 것들, 선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송이도 지금 요즘 비도 안 오고, 또 기온도 이상해서 생장이 좀 정지됐는 것 같습니다. 개체수도 많이 줄은 것 같고, 땅 속에는 물론 있을 겁니다만, 근데 이제 이땅 위로 밀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미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지금, 여기에 보는 것들 다 펴야 되고, 화품에 지금 핀 것도 이제 몇 개씩은 보이는데, 거의 성장을 안 합니다. 뭐 하루 가면은 뭐 거의 확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거기서 성장을 거의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송이 품질이 굉장히 원래는 벌레도 안 먹고 좋았는데 전국 산에 잡버섯도 없고 또 잡버섯만 없는 게 아니고 성장도 멈추고 하니까 빨리빨리 못 따내니까 이제 벌레가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송이의 벌레통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냥 이걸 다 잡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박스 작업하면서 벌레통은 다 하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8, 9, 10kg 가까이 10kg 가까이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0kg 중에 상품, 뭐, 30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는 두 박스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여기 있는 것들, 요게 23만 원대입니다, 키로에. 예, 키로에 23만 원대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섞어서, 아니면 뭐, 따로 포장을 해달라는 분들은 해주는데, 23만 원. 그리고 이제 화품은 16만 원.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장을 하다가 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여기에서도 두 박스 정도 빼내고 나면 한30 정도, 30, 35 정도 박스, 한 박스, 35가 한 박스 나오겠네요. 그리고 30만 원이 한두 박스. 나머지는 다 23으로 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직 뭐 오전이라서 그런지 아직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한 80kg 이렇게 들어오면 좀 선별하기가 재밌는데 지금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버섯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복불복이 좀 있습니다. 그날 물량이 많으면 좀더 깐깐하게 선별이 들어갑니다. 예, 뭐 워낙 수량이 많으니까 선별하는 기준이 좀더 깐깐해져서 뭐 중간께 사실은 좀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량이 적은 날은 어쩔 수 없이 위에 거 거의 일부가 여기서 포장하고 남는 것들은 놔두지 않고 바로 23만 원에 다 넣어서 같이 포장을 해버립니다. 왜? 이거 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데 뭐 놔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신선도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복불복으로 30만 원짜리도 23만 원 박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등에도 23만 원이 16만 원 박스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누구를 챙겨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루에 한 80kg 정도 택배 작업하고 또 여기 현장 판매도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쭉그 등급별로만 쌓아놓고 판매를 하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못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나오는 송이들은 벌레통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걸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뺀다고 빼도 다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서 그 대신에 등급이 조금 있는 거에서 하품을 드시면 원래는 조금 좋은데 하는데 이제 벌레가 조금씩 먹는 건다그 하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품 물량이 이제 지금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상품 한 10%, 중간계 한 40%, 하품이 한 50%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은 좀 더 귀해집니다. 안 피고 좋은 것들은 귀해지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하품은 현재 16만원인데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만원대까지. 근데 지금 뭐 매입 단가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뭐 공판장 가격이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와서 좀 쏟아지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가격대가 고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면, 또 날씨가 안 받쳐준다면 올해 송이값도 좀 금송이가 될 예정입니다. 아, 이런 건 정말 희라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용어로 이런 것들이 제일 먹기 좋거든요. 이게 23만원대에 섞여서 부상이 됩니다. 최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제 뭐 거의 크기만 좀 크면 30만원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23만원대. 원래는 조금 그 좀 단순화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이게 선베리의 폭이 넓은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뭐 선별을 많이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능이버섯을 그 의외로 안 드신,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 먹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능이버섯을 포장 작업을 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뿌리 부분 다 잘라내고 또 이물질 싹 제거하고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500g 단위로 포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냥 생능이를 사서 손질해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700-800g 정도를 작업을 하면 500g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물질도 다 정리하고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세척까지 해서 이렇게 지퍼팩에다가 포장을 해서 여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을 뭐 요거 하나 사다가 바로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500g 손질했는 능이 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오전에 따왔는, 새벽에 따왔는 송이버섯 선별 검사 포장을 하고, 지금은 시간이 오후 1시 잘 보이네요. 1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인데 네, 오전에 저희들 그 동료들이 채취해온 능이버섯을 이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능이버섯을 능이버섯은 이제 제가 그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속리산권 그 이제 이게 백두대간 쪽에 중부지방 약간 이남이죠. 여기는 거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이버섯이 탄화가 되고 있어요. 막새 검게 검게 이제 녹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비가 오면 다 녹고 먹지를 못할 만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오전 작업한 그 능이버섯을 방금 이제 무게도 달고 해서 이제 차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탄화가 된다는 게, 자 보시죠. 이렇게 햇볕에, 따가운 햇볕에 이게 이제 타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비가 한번 살짝 오면, 비를 맞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여기도 이제 탄화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께 최고의 품질을 드시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 4, 5일 전까지는 품질이 아주 좋았는데, 불과 2, 3일, 지금 한 3일째 이제 이런 버섯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이제 한물이 갔습니다. 드시는 데는 물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향도 지금은 더 좋습니다. 송이도, 아, 능이도 약간 크기도 다 좀 더 컸습니다. 근데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 좀 늙었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한 60이 넘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향은 지금이 더 좋지만, 외관상 조금 흠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그, 가격이 살짝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가격이 전국적으로 물량이 축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아마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이달 말 정도 되면 한 20만 대까지 저는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능이버섯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